버기산 산세가 너무 멋있고 좋네. 근데 어머님이 여기 어디 계시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말씀 좀 여쭙게요. 예, 예. 저 이 동네 이명숙 어머님 찾아왔는데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이, 제각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자, 꽃길 원장 김영석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아버님하고 이창훈 형님 어디 계세요? 앞에 일찍 나가셨는데. 모르겠네요. 아, 나가셨어요? 예. 아,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아, 꽃이 줄 쳐고 있어요. 줄이요? 아, 이거요? 네. 비 오고 하면 이게 떨어지고 넘어갈까 아, 싶어서. 그러게요. 제가 좀 왔으니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걸. 아, 배나? 네. 아, 예. 아, 줄이 여기서 나오네요. 네, 가방에서. 아, 요 안에 있었구나. 네. 아, 예. 제가 메고요. 네. 네. 이걸 끌어 빼가지고. 빼가지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줄줄 빼서. 네. 그냥 여기다 한번 고추가 부러질까 싶어서 여기다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묶어줘요. 아, 여기다 묶어준다고요? 네, 아, 끈에다가. 네, 네. 그러면 여기 와서? 네. 예. 이렇게 매듭을 쥐가지고. 네. 그래서 묶고? 네, 묶고.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쭉 가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쭉 그냥 가셔요. 예, 그냥 쭉 가요. 태양이 높게 떠오르며 더위가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더위에 지면 길동무 자격 박탈이겠죠? 세게 당겨야 되는구나. 오케이. 역시 단번에 요령도 파악하셨네요. 원장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이에요. 손이 야무지시네요. 고추가 네. 팽팽하니 줄이 잘 쳐지고 있어요. 어머니, 예.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예. 이거 허리 숙여서 일해야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예. 예, 무릎 구부리고 있어야 되고 예. 무릎까지 보호하려면 좀 쪼그리고 앉는 것보다는 예. 높게는 못 앉더라도 예. 좀 앉는 자세가 예. 허리에 훨씬 부담은 적으세요. 앞으로는 의자 꼭 챙기기로 약속. 자, 이제 팽팽하게 당길게요. 그새 밀려온 통증에 허리를 펴보는 명숙 씨.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몸이 불편한 명숙 씨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 원장님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끝! 감사합니다. 아, 예, 고생하셨어요. 허리와 무릎 관절에 부담이 커도 포기할 수 없는 고추 농사.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너무 낮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거는 무릎이나 허리에 별로 안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일하실 때도 그렇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예.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은 훨씬 부담이 적으실 거예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저를 따라 해보세요. 허를 구부리지 마시고 꼿꼿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골반을 축으로 숙인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무릎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요. 예, 여기를 축으로 숙이는 거예요. 자, 손을 여기 뒤에 딱 이렇게 대면은 허리가 구부렸는지 안 구부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 방법. 다리를 어깨폭 정도로 벌리고 허리를 쭉 편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이면 되는데요. 엉덩이 둔근이나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근육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또 피는 연습. 네. 원장님! 오, 어디 갔다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아, 대낮에 웬 체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안 계셔가지고. 둘이 이거 다 했잖아요.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예. 네. 아이고. 우와. 땀 흘린 거 봐요, 땀 흘린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 빨리 일 마치고, 네. 우리 어머님 허리에 좋은 운동하고 스트레칭 지금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질적 실습도 하면서. 와, 어때요? 좋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좋은 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평생 일만 한 명숙 씨를 위해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카페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명숙 씨를 위해 집 주변 핫플레이스 카페에 갔습니다. 와, 너무 좋죠? 예. 너무 좋네요. 아, 경치가 너무 좋아요. 나무도 너무 멋있고
누님이 네. 평생 카페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래가지고 아. 일대를 쫙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네.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네. 어? 얘는 누군데 몰랐어요. 네. 바로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형님 뭐 하셨어요?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요. 일하다 번겨로 이렇게 됐어요.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잘 못 걸으세요. 아, 예, 예. 다음에 오실 때는 편한 걸음으로 오실 그렇겠구나 역시. 하나 둘. 생애 처음으로 카페를 방문한 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도 찍고